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레디 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체중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포핸드의 레깅, 버터캡이 리드한다라의 상식을 조금 깨뜨려주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포핸드를 칠 때 응답성, 제가 말하는 응답성이란 포핸드를 칠 때 자꾸 타점이 밀린다, 임팩트가 늦다, 붙어서 치는 게 어렵다, 찬스볼이나 공이 짧았을 때 스텝인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치는 포핸드가 어렵다, 이렇게 들어가서 칠 때마다 타점이 밀리거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응답성입니다. 네, 라켓이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 내가 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공을 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라켓이 응답성이 늦다, 이런 응답성이 늦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체중 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버터캡을 리드만 해서는 타점이 계속 밀린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체중 이동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보여요. 동호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테리니 분들이나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는 뒤에서 앞으로의 체중 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라켓을 뺀 상태에서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 이동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지금 기본적인 오른발에서 왼발, 뒤에서 앞으로의 체중 이동은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 입문자일 때, 테리니일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본적인 틀인 거죠. 여러분들이 테리니를 벗어나서 공의 스피드가 빨라지고 내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이 체중 이동이란 것은 양발, 자 오른발에서 왼발,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한 발에 끝나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양발로 오른발에서 뒤에서 앞으로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오른발에서 왼발, 그죠? 자, 그죠? 오른발에서 왼발, 뒤에서 앞으로의 체중 이동이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여섯 글자인데도 약간 루즈하죠. 뒤에서 앞으로 공을 빨리 쳐야 될 시기나 빠른 응답성이 필요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의 체중 이동이 오는 순간 벌써 스윙은 루즈해져 버려요. 오른발에서 왼발의 체중 이동, 뒤에서 앞으로의 체중 이동을 여러분들은 한 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안에서도 이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한 발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발이 되었거나 오른발이 되었거나 왼발이 되었거나 오른발이 되었거나 이 체중 이동이란 부분을 한 발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오른발에서 왼발보다 훨씬 단축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구력이 3년, 4년, 5년이 되면서도 아직 1년 차 때 배우던 그 기본 틀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이 박자에서 조금 오류 부분이 있는 거죠. 편하게 랠리를 주고받을 때는 응답성이 괜찮은데 꼭 시합만 하면 약간 바쁜 상황이나 약간 급한 경우가 생기면 이 응답성이 늦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체중 이동은 한 발로 가능해야 된다. 짧은 공이 왔을 때도 앞으로 뛰어 들어갈 때도 좀 빠른 응답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양발로 하되 양발도 오른쪽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고 그냥 이 양발, 그냥 이 동시에 이 양발로도 체중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한 발로도 체중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왼발로 오른발로 동시에 이렇게 짧은 체중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숙지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나의 응답성이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몽키 테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